It's the first experimental film made in Korea. And it's also famous because its very first screening was in itself a unique multimedia event.그런 로컬한 측면의 스토리가 있는 반면 또 아주 세계적으로 공용될 수 있는 그 인터내셔널 랭귀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미적 언어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We selected the two words by Kim Kyu Lim as a sort of paradigm of the new sorts of arts practice that was emerging in East Asia.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외국에 보니까 그 팝하고 옵티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자연히 그런데 처음 말이지 그런 걸 대하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면 결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런 게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 그리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나는 하기 싫다. 나름대로 새로운 걸 하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오브제에 대한 관심은 60년 초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기 이 태양의 저음이라든가 묘비라든가 뭐 묘비명 여기 보면 전부 다 오브제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기 그 이 태양의 저음 같은 거는 합판에다가 비닐 사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어느 부분을 불을 태운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 잔잔한 또 오브제를 붙인 것도 있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오브제는 계속 그 저 60년대 말까지 그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티칼로 변하면서 그런 구질구질한 그런 잡소리는 없애고 깨끗하게 말이지 하나의 그 문제만 집중하는 말이지 그런 쪽으로 이제 선명한 말이지 오브제의 어떤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굿다이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근데 굿다이하고는 전혀 틀리는 거였었거든요. 내하고는 나는 아주 옵티카적인 아주 단순하고 말이지 그런 깨끗한 그런 게고 그 사람들은 뭐 이 현실에 대한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내가 잡지를 보고 했나 하면은 세계 지금 조류가 어떻게 흐른다는 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본 것이지. 거기에서 내가 이 영향을 받고 한 그런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옵티칼이라든가 그런 게 나온 거는 물론 그 영향이 있죠. 외국에서는 그런 걸 이제 한다는 그런 이론적인 문제를 나는 결국은 넣었기 때문에 옵티칼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제4선은 우리는 인간을 본연으로 해방한가 순수한 한국 문화의 독립을 선언한다. 무체의 원리로서 모든 예술을 통합시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등 각 분야의 직접 참여로서 일체의 체제를 이룬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행동 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인간을 본연으로 해방한다. 1. 우리는 순수한 한국 문화의 독립이 세계 문화의 주체임을 확인한다. 1.
우리는 참여로서 모든 체제를 통합한다. 우리는 무체로서 일체를 이룬다. 네, 몇 분들이 그 선배들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선배들 중에서 그분이 가장 이제 활동적이고 돋보였어요. 말수가 적은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속의 냄새는 상당히 그 좀 레디컬리스트로서 네. 이제 자기가 뭐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그런 어떤 액션 플래너로서의 네. 그 면모는 뭐 출중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의 이제 초기에 그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최초의 생애사 속에 잘 부각이 돼 있고요.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동세대 운동의 하나의 그 첫 주자라고 하는 건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어떤 우리의 그 학벌 사회에 있어서 항상 소외자로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세대 운동의 선봉에 안 섰지만 정신적으로는 선봉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주변에서 이제 도는 걸 늘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김구린 씨가 주도된 어떤 또 다른 나라의 단체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미술가들을 중심으로 했던 해프닝에서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그 구성 멤버도 좀 달라졌고 거기는 보면 연극하는 친구 무슨 영상 뭐 여러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해프닝 말하자면 퍼포먼스가 갖고 있는 성격 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 단순한 그 화가들의 연극이라고 하는 원래 해프닝이 생겨난 어떤 그 역사적인 문명을 본다면 화가들의 연극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가들의 연극에서 벗어나서 말하자면 예술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작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말하자면 그런 그 운동을 하는 그 운동 자체가 어디 말하자면 그 이 종합적인 어떤 그 작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무슨 뭐 해화를 이야기한다든지 조각을 이야기하는 이런 건 벌써 차원을 넘어서 버렸고 주로 이제 그 문제가 닥쳐오는 게 자기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작가들이 취해야 될 예술가가 취해야 될 어떤 실존적인 것이 뭐냐 하는 어떤 물음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회의 어떤 이슈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분야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 반항적이라고 그럴까요? 반체제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이 색채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뉴욕 있을 때 나무 그 섀도로 한 거 그거는 그건 이제 그 기법이 동양적인 기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캔버스를 마 캔버스를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완전히 캔버스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면 캔버스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그 면 캔버스를 또 종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물칠을 해놓고. 이 수목화 같이 수목화 같이 확 퍼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 그 섀도를 말이지 넣어가지고는 세워놓고 이제 그 저 여기서 한국에서 하던 그 기법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목탄 가지고 그런 선 같은 걸 이래 넣어가지고는 이제 전혀 이제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 그 뮤지엄에서 전람회 할 때는
완전히 하나 이분법적인 캔버스 두 개를 가지고 한쪽과 전혀 다른 어떤 그 형상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딱 그 한 작품에 속에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기쁨적인 거는 그러한 어떤 수목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이제 화집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오브제가 등장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그 굉장히 그 이제 서양적이지만은 어떤 동양적인 그런 어떤 내재적으로 예, 그런 걸 많이 이제 표현하게 된 거죠. 후기 시대의 주된 개념은 우리의 그 전통 사유 체계인 그런 하나의 무개념으로서 그 음양을 갖다가 이제 현존하는 것과 현존하지 않는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초창기의 작업부터 굉장히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어떤 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방가르드 협회를 뭐 결성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뭐 죄사 집단을 결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직설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건드렸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음향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지만 엄청난 모순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모순들을 절묘하게 요소들을 조합해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직설적으로 뭐 정치사회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승화해내고 또 그러면서도 관습적인 양식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양식을 해체해가는 그런 이제 실험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분의 작업세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한국 현대미술의 미래에 대단한 시사점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